네,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이 밖에도 주요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런 다양한 그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그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.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그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. 그 연금 특유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.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1,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. 고집불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고요.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